아이고 참 벨 사이트가 다 있네요. 벨 뉴스가 다 있고요. 기분이 이거 나쁘다고 그래야 될까? 좀 이런 세상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카이 출신끼리 사깁시다는 사이트가 있대네요. 서울대에는 서울대생들끼리 결정샤라는 그게 있대네. 연고대는 뭐 연고링 해가지고 학교 이메일 주소 인증을 받고 서울대는 서울대 이메일이 있어야 인증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는 연애 상대 찾아주는 사이트인데요. 서울대는 서울대끼리 연고대는 연고대끼리 잘들 사귀어봐라 그래. 아주 폐쇄형 서비스인데요. 다른 학교 출신들은 아예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지들끼리 이제 데이트를 하고 결혼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끼리 연결해주는 결정샤라고 하는데 결정샤 뭘 결정한다는 거야. 뭐야 작년 12월에 서울대 출신 치과 의사가 만들었대네요. 만든 그 비언은 이렇습니다. 서울대생이 같은 학교 출신을 선호한 건 사실인데 왜 결혼 정보업체에 돈을 내고 찾아야 하느냐. 우리끼리 찾자. 이렇게 해서 이메일 주소를 인증하면 학교마다 그 이메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증돼야 가입이 된다. 그래서 뭐 사진, 직업, 경제사정 이거 필수부터 다 쓰게 하고 졸업증명서 지금 또 직장도 중요하니까 재직증명서 그렇게 해서 서울대 출신 60쌍을 연결했대네요. 지금까지 작년 만들었는데 어? 야 작년 12월에 만들었는데 와 빨리도 맺어줬네. 하여튼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짜 서울대생들 있잖아요. 결혼하려고 그러면 서울대 출신이라고 부라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이고 아직 그런 장점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인생 좀 많이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럼 서울대끼리 결혼하면 행복하냐? 아니 행복은 그래 두 번째 치자. 뭐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 그러면 성공하냐? 그래 그거 따지자. 니네 성공 좋아하잖아. 서울대 출신끼리 하면 성공하냐? 성공들 하는구나. 조국 부부 그래 성공했구나. 감옥을 가든 온 국민의 욕을 먹든 그 정도면 성공한 거구나. 조국 부부 둘 다 서울대 출신이지. 유촉세 부부 유시민 어이구 성공했네. 유촉세 유시민 논란 일으키고 아니야 또 좌파들은 좋아하려나? 유촉세 부인도 유시민 부인 수학 교육과 여기 나왔네. 그럼 뭐 제주도 천재라고 알려졌대네. 유시민 부부도 서울대 출신 부부고 또 심상정 부부가 난 또 심상정 서울대 출신인지 몰랐네. 심상정 부부 서울대 출신이라네. 그 성공했네. 김명수 두루킹 그 두루킹 아시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김명수 부부도 서울대 출신 부부고 이런 거 바라는구나. 그런 거 바라세요? 그러면 그렇게 쫙 찾아서 해야지.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서울대 출신 고르다가요 헛다리 짚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라넷 아시죠? 아직 모르는 분들 많을래나? 자기야 소라넷 알아? 모르는 분들 많구나. 이거 저 같은 사람은 알거든요. 아시는 분들 싹 웃으실 텐데 에로 비디오 동영상 그 사이트예요. 그거 창업자 소라넷 유명해. 소라넷 한 번씩들 다 봤을걸. 남자들은 여자들도 아는 사람 싹 웃고 있을 거다. 요거 창업자 서울대 출신이야. 그렇게 돈 벌면 된다고요? 그렇구나. 그런 거 보면은 김태희는 훌륭하네. 아직 서울대 나왔는데 B는 서울대 안 나왔잖아. 그런데도 B를 선택해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같이 광고도 찍고 침대 광고 찍었더라고. 아주 얼마나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잖아. B 서울대 안 나왔어요. 그 김태희가 훌륭한 거네. 이거 참. 그리고 조국 정경심 유시 안철수 김미경도 있다. 안철수 김미경 거기 서울대. 거기 이제 서울시장 나갔으니까 제가 뭐라고 닮으면 안 되겠다. 잘 되길 바라고요. 하여튼 서울대 출신 부부라는 거. 그런데 서울대가 행복은 고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했느냐 그리고 사회적 공헌을 했느냐. 물론 그런 사람 많죠. 서울대 출신 성공한 사람도 많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한 사람도 많고. 근데 서울대 나와서 성공했을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5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세계 10위에 반듯하게 만들어놓은 그 영웅 두 명 대라면 누구 대요? 대부분 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대잖아. 두 분 다 서울대 안 나왔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나라를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했고 그걸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아주 후진 나라를 이 당당한 나라로 만든 분이 박정희 대통령. 두 분 다 서울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세계 1등 이렇게 저 기업으로 된 데가 삼성 현대 아니에요. 현대 정주영 회장 초등학교 나왔어요. 소학교 그 당시에. 근데 정주영 회장이 학력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 밑에 직원들이 서울대 출신들이 수두룩하다. 맨날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지. 정주영 회장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현대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아. 밑에 부하로 서울대 출신 쭉 깔았어.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오늘날 한국 경제에 이바지한 게 얼마나 커요. 이건희 회장도 서울대 안 나왔고 그 아버지는 이병철 회장도 서울대 안 나왔어요. 3세인 이재원 서울대 나왔지만 서울대가 꼭 그렇게 성공이냐. 아니 손흥민이 서울대 나왔어? 손흥민이 지금 제일 좋아하잖아 여자들이. 아 손흥민이 결혼한다면 난리 날걸? 손흥민이 서울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데 왜 서울대끼리 니들끼리 만나려고 그러냐. 아이 바보들아. 이거 아 문재인 부부는 경희대 커플이구나. 경희대 커플. 어, 추미애 부부 한대 커플이랍니다. 오한양대를 대표하는 커플이네. 아이, 그게 뭘 중요합니까? 데이트할 때 그 젊어서부터 그렇게 그러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후회한다. 아저씨가 얘기해 줄게. 사랑. 그 다음에 코드가 맞아요.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해피바이러스가 막 촥촥촥 나오고 이런데 또 해피바이러스는 나오는데 양아치면 또 안 되지. 충실하고 또 자기 분야에 열심히 일하고 장래성이 보이고 그러면 데이트하는 거지. 이걸 무슨 서울대끼리 하고 이 연고대끼리 하고 이. 그러다가 신세 조져.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야. 이 인생 많이 살았으니까. 아저씨 얘기해 주잖아. 그래 그렇게 유촉세 저 부인처럼 될래. 자 뭐 저 조국 부인처럼 될래. 어여여 그 유촉세 부인이 또 항의하겠다. 나는 유촉세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데. 네가 그따구 소리. 어이구 죄송합니다. 유촉세 부인님. 아 그렇구나. 그거는 내가 또 오버를 했네. 그래서 그 이런 사이트요. 사회적 위화감. 하여튼 이놈의 저 정권 들어서는요. 갈라치기야. 뭐든지 갈라치기. 아 연애도 갈라치기 아니야? 연애도 너들끼리 하려고 그랬냐? 이렇게 갈라치기 좀 하지 마라 좀. 기독교 죽이기 갈라치기 하는 것도 너무한데 이제 연애도 제대로. 종교 탄압에 이제는 학교 탄압까지 하네. 야야야 왜들 그러냐. 젊은이답게 연애해 좀. Feeling. 에? Feeling이잖아. 그저 그 Love is real. Touch is love. 이런 게 있잖아. Love라는 그 가사 좀 그런 거 좀 그 가사를 좀 음미해봐라. 로미오와 줄리엣 원수지방끼리도 사랑해가지고 야 이런 거 저 감동은 못 받더라도 그렇게 야 어떻게 계산적으로 야 서울대끼리만 아이고 그냥 느낌이고 필이고 장래성이고 인간성이고 필요 없다 이거지. 잘들 살아보세요. 잘들 한 20년도 안 갔다 2, 3년이면 후회할걸. 잘해봐라. 아이고 B를 선택한 김태희 씨 아이고 존경합니다. 난 김태희 씨의 그 외모는 내가 저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물론 이쁘게 생겼지만 근데 그 B를 선택한 건 제가 아주 아이고 배워라 배워 정주영한테 배우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본받고 서울대 출신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얼른 안 떠오르네. 물론 사회적 요소요소에 훌륭한 사람 많지만 박정희 이승만에 대적할 만한 사람 서울대 출신 안 떠오르는데 안 떠올라 손흥민의 필적만한 스포츠 스타 서울대 출신 아예 안 떠올라 차범근도 고대 나왔지? 누가 나왔지? 그도 말고 홍수환? 에이 그 서울대 근처도 안 갔지? 권투도 그렇고 에이 배구? 김연경? 거기도 서울대 안 나왔지. 방탄소년단? 서울대 나왔나? 안 나왔지. 싸이 서울대 나왔나? 서울대 안 나왔을걸? 안 나왔지. 장동건이? 에이 서울대 안 나왔지. 봉준호 감독? 어 서울대 안 나왔지. 그 뭘 얘기하는 거지 지금? 나도 미쳤다. 내가 왜 이런 얘기라고. 내가 서울대 안 나왔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맨날 우리 아버지 공장이 서울대 서울공대 앞이었거든. 공장이 아주 출퇴근하면서 맨날 서울공대생들 보니까 어려서부터 봉규야 너는 서울공대 무조건 가야 된다. 야 내가 그 소리 지겨워가지고 가출 두 번 했어 내가. 아유 근데 내 서울대 못 갔지만 그래서 아니 매치 사는 소리 아닙니다. 그것도 좀 있나.